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세상. 시민들의 산책길 바로 옆 작은 우주가 있습니다. 짝을 찾고 사랑을 나누고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무한한 삶의 터전. 오산천에 살아가는 작은 생명들의 이야기입니다. 도심을 흐르며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어주는 오산천. 이곳에서 생명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얇고 부드러운 명주 같은 날개를 가진 꼬리 명주 나비가 인연을 만났습니다. 풀잎에 붙여둔 수정란은 열흘이 지나면 부화합니다. 애벌레 시절 나비는 새까맣고 볼품없는 그야말로 흑역사를 지나게 되죠. 꼬리 명주 나비의 먹이는 쥐방울 덩굴. 애벌레는 영양을 섭취하며 다섯 번 탈피를 거듭한 후 두터운 갑옷을 입고 번데기가 됩니다. 동탄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오산천 상류에 위치한 반석산. 도심 속에 있는 이 산은 작은 숙지를 품고 있습니다. 갑자기 얼어붙은 개구리. 쌍설벌이 나타났군요. 여기 그보다 더 센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이럴 땐 주랭랑이죠. 잠자리는 짝을 찾았습니다. 온몸으로 하트를 그리며 다음 세대를 위한 유전자를 나눕니다. 왕잠자리 애벌레는 물속에서 생활합니다. 날카로운 아래턱으로 물고기를 낚아채는 위협적인 사냥꾼이죠. 거위처럼 긴 주둥이로 도토리를 파먹는 도토리 거위벌레. 숲에선 짝을 찾기 위한 대결이 한창입니다. 오늘은 마치 검투사들처럼 긴 주둥이를 휘둘러 결투를 벌입니다. 최종 승자는 암컷을 차지합니다. 짝짓기를 마친 암컷. 도토리에 예리하고 긴 주둥이를 꽂아 구멍을 내고 산란관을 꽂아 알을 낳습니다. 도토리는 약 일주일 후면 태어날 애벌레들의 먹이이자 요람이 될 것입니다. 하천에서는 왕잠자리가 세상에 나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두터운 껍질을 벗고 나와 비로소 날개를 펴는 시간. 약 한 시간 날개를 말리면 어엿한 성충의 자태가 완성됩니다. 꼬리 명주 나비도 마침내 날개를 폅니다. 날개가 하얀 것은 수컷. 검고 화려한 날개를 가진 것은 암컷. 오산천에서 태어나 오산천의 하늘을 누빌 새 생명들입니다. 가을의 초입. 오산천 인근 숲에서는 채 연글지도 않은 도토리들이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범인은 어미 도토리 거위 벌레들. 부화한 유충들이 땅으로 들어가 겨울을 보내도록 돕는 어미의 마지막 보살핌입니다. 그렇게 어미는 또 하나의 생명을 만들고 숲을 떠납니다.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생태복원 노력,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흘려보낸 풍부한 방류수가 만든
생명들의 작은 우주.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생태가 오랫동안 우리 곁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